안녕하세요, 댄스 플래너입니다. 아시아 댄스 오디션에 참가하는 무용단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에 소개 내용을 올려드렸는데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소개, 독일의 브레머 하펜 무용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레머하펜 무용단은 독일의 북쪽 항구 도시인 브레머하펜에 위치합니다. 독일의 가장 큰 무역항이라고 하네요. 해변을 따라 멋진 현대식의 건물도 세워져 있습니다. 브레머하펜 도시를 배경으로 무용단에서 발레데이를 기념하여 영상을 찍었는데요. 도시 풍경과 함께 영상을 잠깐 감상해 볼게요. 브레머하펜 무용단은 1931년에 설립된 소형 무용단입니다. 작지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오랫동안 브레머하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브레머하펜 무용단의 단장 세르게이 바나이프는 우리 무용단의 무용수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솔리스트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무용수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어요. 세르게이 바나예프 단장은 러시아 태생으로 모스크바의 볼쇼이 발레학교에 입학하여 8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독일 뒤셀도르프의 도이치 오페암 라인에서 무용수로 5년간 활동했습니다. 이때 하인즈 스펠리 외 여러 안무가의 작품으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2004년, 2005년 시즌부터 브레머하펜의 수석 안무가 겸 단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과로 브레머하펜 무용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마야 플레지에즈케 어워드를 수상함과 동시에 미국 코네티컷 미스틱 발레의 연구 안무가로 선정되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시즌의 오프닝 갈라쇼로 바나예프 단장과 브레머하펜 무용단은 햇들이 콧 프라이즈의 무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브레머하펜 무용단은 주로 컨템포러리한 작품을 많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모두 개성 있게 재해석되어 브레머하펜 무용단만의 색을 과시합니다. 무대부터 배경까지 뭐 하나 뻔한 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브레머하펜 무용단은 2019년 아시아 댄스 오디션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개성 있는 무용수를 찾는다고 합니다. 발레 기본기를 갖추고 자유로운 춤을 구사하는 무용수라면 브레머하펜 무용단과 잘 맞을 것 같아요. 브레머하펜 무용단에 지원하고 싶어지셨다면 지금 바로 아시아 댄스 오디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지원해주세요. 지금이 바로 기회! 아시죠? 그럼 이만 안녕!